네,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임찬재입니다. 네, 오늘 현재 3월 25일 저희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오후 3시 첫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에이탑 3개의 시간을 한 번에 우리 바지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시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손목시계와 탁상시계 갖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들 특허를 받은 유일한 제품이고요. 에이탑에서 많은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직접 착용하시면서도 참 패셔너블하면서도 참 기능적으로도 놀라움을 많이 가져갔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여기 놓여서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하나 색상도 다양하고요. 또 탁상 시계도 색상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다양한 색상,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하나하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 비교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을 또할수 있지만 바로바로 검색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보이신 가격 3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상시계가 35,000원이고요. 그리고 손목시계가 6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역시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최저가로 여러분들께 맞춰서 인사드리고 있다는 거 역시 여러분들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탁상시계가 3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목시계는 65,000원. 진짜 여러분 지금 바로 비교해 보시면 거의 반값 정도 저희가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최고의 구성으로 또 최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역시나 여러분 실시간으로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니면 또 지나가게 되면 이 타임은 또이또 조건은 여러분들이 또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꼭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패셔너블합니다. 지금 노란색에서부터 스카이블루, 또 그린, 요즘 또 밀리터리 색깔이 또 유행이죠. 그리고 흰색, 화이트, 그리고 탁상시계도요, 색상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또 레드, 핑크, 또 아쿠아블루, 또 오렌지 색상 있고요. 또 화이트. 이 부분은 좀 다르죠? 가운데가 블랙이고 이쪽은 가운데가 우리 알 부분이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느낌도 좋지만 올 화이트도 굉장히 이쁘네요. 비교 되죠? 올 화이트. 올 화이트가 이 부분이 실버 부분이 또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지금 블랙입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블랙.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했더니 또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스포티하고, 요즘은 또 시계를 막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차는 것보다는 좀 이제 간편하고 조금 더 이제 나를 좀 가볍고 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셀럽들도 굉장히 많이 그 시계를 막 과한 거를 차기보다는 좀 이제 좀그 뭐라 그러죠? 정장에도 굉장히 전자시계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이런 고무밴드더라도 굉장히 색상도 튀지 않으면서도 단색으로 가는 또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정장에서도 이렇게 차려서 딱 착용하는 것도 센스 있는 또 그런 표현이 되지 않나. 요즘 또 되게 유행이거든요, 이런 게. 알도 적당한 크기로 남성분들이 되게 하시면 전 블랙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일단은 시계 이쁜 것도 뭐 가지만 저희가 좀 가장 놀라운 거는 역시나 이게 세계 특허 아이템이라고 저희가 적혀 있습니다. 그죠? 돌리면 현지 시각으로 바로 자동이 세팅된다라는 건데, 놀랍습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돌아가는 소리 보이세요? 따다다다단, 이렇게, 자세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시면, 보이시죠? 가운데 이렇게 우리 전 세계 도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서울이죠? 우리는 서울이에요. 서울이니까 서울을 가운데 시간에 맞춥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이번 이걸로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색상도 진짜 예쁘죠? 멜란지 그레이 색상. 이 색상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자, 가운데 보시면 서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DST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서울을 맞춰 주시고, 지금 현재 시각이 지금 제가 뭐 3시 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6분이죠. 서울 시간. 그러면 이거를 돌립니다. 자, 바로 옆에 보니까 시드니 있네요. 그리고 바로 호놀룰루 쭉쭉 넘어갑니다. 로스앤젤레스, 덴버, 시카고, 뉴욕, 리우데자누이루인가요? 브라질. 네. 그다음에 애리조나,